오늘 엑셀 수업은요, 교재 364쪽에 나와 있는 실전 모의고사를 가지고 해볼 겁니다. 실제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연습 차원에서 해볼 건데요. 엑셀을 실행하시고 나서 파일에 가서 열기. 그러면 그 길버커마리 이거 폴더에 가서 01 섹션이 아니라 이번에 실전 모의고사 04로 갑니다. 그리고 2급 A형을 열 겁니다. 2급 A형.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암호를 물어봅니다. 그렇죠? 실제 시험장은 암호를 묻습니다. 책에 암호가 있어요. 598, 598에 59 ampersand 027이라는 암호가 있죠? 책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파일에 가서 열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시험장은 지금부터 시험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알아서 문제가 툭 열려요. 그냥 열리는데 상시 시험은 암호 안 열고 바로 문제가 열리고요. 상시 시험은 정기 시험은 암호를 입력하라고 떠요. 근데 암호는 문제지 써 있으니까 문제지 보고 하면 되지 뭐. 그렇죠? 59 ampersand 027. 그러면 여기는 입력하는 문제고, 입력하는 자료고, 기본 작업 2번은 셀 서식 꾸미는 기능이고, 기본 작업 3번은 조건부 서식이라든지 필터링 거는 문제고, 그 다음에 계산 작업. 이해가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눠서 들어가 있어요. 나눠서 들어가 있는 거지. 자, 1번은 이렇게 많은 걸 입력하래요. 죽기 살기로. 5점. 하지 말자 그랬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다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 그럼 입력하면 돼. 그럼 한 개라도 입력하면 점수는 주니까. 반하면 2.5점 주고. 그리고 계산 작업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한 76점 나오는 것 같아. 합격할 것 같아. 그럼 입력 안 해도 되고. 그렇게. 365쪽에 나와 있는 문제 2, 계산 작업 40점짜리 1번. 뭐라고 써있나 좀 볼게요. 수리탐구가 과학탐구의 평균 이상이고, 과학탐구의 평균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리 탐구는 B의 세 번째부터 B의 여덟 번째고, 과학 탐구는 C의 세 번째부터 C여덟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뭐 이상이고 뭐뭐이라면 하고 했으니까 and가 들어가야 되겠네. if 함수랑 and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평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또 들어가야 된다? average 함수가 들어가겠네. 그렇죠? 어디야? AVE 이 함수 세 가지를 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답 만들 수 있겠지 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하나씩 풀어봅시다. 는 if 조건식,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와 이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우수냐 공백이냐 이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조건식은 뭐다? 수리탐구가 여기 이상이라면 이거지. 이게 조건이죠. 그렇죠? 이게 조건이지.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게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러면 참일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참일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우수.
거칠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공백 이러면 되지. 어쩌나요? 그러면 수리탐구가 과학탐구의 평균 이상이니까 수리탐구가 크거나 같다. 뭐해? 과학탐구의 평균보다, 과학탐구의 평균보다. 아, 이렇게, 이렇게. 예, 얘네들. 이고. 그 다음에 과학탐구가 과학탐구 평균 이상이니까 그거 하나 갖다 쓰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평균보다 그거 하나 갖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두 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무슨 함수가 들어가야 된다? AND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AND로 또 하나 걸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수리탐구는 B의 세 번째고 과학탐구는 C의 세 번째부터 C8 번째까지니까 당연히 여기는 달러가 양쪽에 꽝꽝꽝꽝 찍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요 수리탐구는 뭐야? 요거 얘가 얘네들 평균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학탐구는 뭐죠? C의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얘네들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또 자기 점수가 또 이 점수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얘 평균이 얼마냐면 82.333이에요 얘네들 평균이. 그럼 얘는 82.333 안 되네. 얘는 82.333 되죠? 얘는 안 되잖아. 얘는 되고 얘 되고 그럼 하나 두 개만 될 것 같은데? 이 답이 적용되는 애들은 한 두 건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공백이라고 썼네. 주책 맞게. 공백은 요렇게 공백이다. 요렇게 하면 공백이지. 괄을 하나 덜 닫았네. 엔드 괄을 여기서 막아야 되는데. 예, 그랬네. 아. 맞잖아. 이 과학탐구의 평균이 지금 밑에 보니까 82.333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82.333보다 클래니까 얘는 크지만 얘가 안되니까 땡이고 얘는 82.333 넘고 얘 안되고 얘는 되더라도 요거는 되고 두 개만 우수가 뜬거지. 이렇게 된거예요. 그에 대한 자세하지는 않지만 370페이지에 거기 나와있죠. 비의 세 번째가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C의 세 번째가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 2번은 뭐죠? 관리부 사원의 상여금 평균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무슨 함수가 들어간다? T-average라는 함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round라는 함수가 들어가래. 반올림이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봅시다. 여기 있네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D-Average를 쓰라고 돼 있고 D-Average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왜? 평균을 계산하다 보니까 소수점 이하가 발생해서 반올림하는 걸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대표적인 사례죠. 얘는 라운드 어떤 값을 써주고 자릿수를 써주는 거죠. 여기서 말한 둘째 자리니까 콤마 있으면 되겠네. 콤마 있으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저 값이 뭐예요? T average잖아.
그러면 뒤에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하는지, 얘가 데이터베이스 영역이고 상여금의 평균이니까 얘를 클릭하면 되고, 관리부라고 했으니까 부서명이 임원실이 안 되니까 부서 관리부 여기를 선택하면 되겠네. 데이터베이스는 여기고 계산한 항목은 여기고 조건은 이쪽이고, 이것도 한번 써보면 는 dAverage 써서 데이터베이스는 전체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라고 써도 되고, 5라고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예, 5라고 되어있네 책에서는. 근데 저는 상여금 항목을 클릭할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은 여기고,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는 거죠. 자, 보기 싫게 나왔잖아요. 그 얘를 어떻게 했다, 여기다가 라운드 걸어가지고 컴마 2 썼죠. 컴마 2 소쯤에 두째 자리까지 딱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을 만든다 이거지. 자, 이거를요, 이거를 요거 대신에 5라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5 다섯 번째 항목이니까 또 뭐라고 써도 된다? 얘를 상여금이라고 직접 쓰셔도 돼요. 상여금 항목이니까. 근데 굳이 상여금 항목을 따옴표에다 쓸 필요가 있을까? 얘가 다섯 번째 숫자를 세야 될까? 그냥 클릭하면 되잖아 얘를. 그래서 저는 책에 있는 셀을 클릭한 거고, 다섯 번째 항목이라고 5를 써도 되고, 그 항목의 이름을 직접 따옴표에다 써도 되고, 상관없더라 이거죠. 문제 3번. 왜 몸무게를 얘기해? 몸무게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 2위는 A등급이래. 3에서 4위는 B그룹이래. 그 다음에 5위에서 6위는 C그룹이래. C그룹으로 판정에 표시하래. 몸무게가 가장, 아, 전 A반이겠네요. 아, 1위. 그리고 추수함수하고 랭크함수를 쓰래죠. 랭크함수. 그렇죠, 이렇게 하래요. 그렇죠? 문제를 봅시다. 문제 별로 기분이, 아, 경주마. 사람인 줄 알았네. 자, 그러면 판정을 매기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애가 A고, 두 번째도 A고, 세 번째, 네 번째는 B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C잖아요. 그렇죠? 자, 추수함수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어떤 값에 따라서 요 값이 1일 때, 그 값이 2일 때, 그래서 쭉 해서 값이 254일 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몸무게를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 순위를 계산해서 어떻게 하래요? 1등이면 A, 2등이면 A, 3등이면 B, 4등이면 B, 5등이면 C, 6등이면 C, 이렇게 하래.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순위를 구해야지. 요 순위. 랭크로 계산해야죠. 랭크. 누가? C의 13번째가. 어디서부터? 13번째부터 C의 18번째. 요렇게. 근데 여기는 달러가 꽝꽝 찍혀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왜냐면 랭크 함수에서는 큰 게 1등일 때 옵션을 생략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걸 if 함수로 쓰라 그러면 힘들어야 안 돼. 야, 엔터 눌렀잖아. 어머. 얘는 5, 6등이겠죠? C는? 얘가 1, 2등이고, 얘가 2, 3, 4등이겠죠? 얘가 3, 4등. 얘가 5, 6등이 되겠지.
답을 만들었어요. 자, 10명이 시험을 치러서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하시오. 이때는 추수, 그 다음에 등수를 가지고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공란, 4등이면 공란, 5등이면 공란, 6등이면 공란, 7등이면 공란, 8등도 공란, 9등도 공란, 10등도 공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등수는 제가 랭크함수는 생략했어요. 그냥 등수로 했어요. 이거를 응용하면 뭐가 되냐면, 앞에다가 if error라는 함수를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막아버리면 끝. 그러니까 1등과 2등은 등수가 나와서 대상과 금상을 찾아가는데, 3등서부터 10등까지는 추수함수에 의해서 에러가 난단 말이야? 왜, 경우에 두 가지밖에 안 썼으니까. 그럼 if error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공란 아닙니까? 공란으로 처리하는 거지. 요즘 얘가 추세야.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추세. 예. 이런 경우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하십사. 그 다음 얘는 뭐죠? 제품 코드 내에 판매 금액 나왔어요. 그렇죠? 제품 코드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제품 코드 표가 있네. KNTGY KYBBB. 그럼 요거 앞에 한 글자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판매량이 나왔으니까 45개 팔았대. Y가 우유병이네. 3200원짜리. 그럼 45 곱하기 3200원에 어디 되겠네. 그렇죠? 그 무슨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문제에서 보면 되겠죠. 자, 문제 4번. 제품 코드와 제품 코드표 그리고 판매량을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 제품 코드에 앞글자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죠? 마지막 글자입니까? 어, 그렇구나. 앞글자가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마지막 글자네. 그럼 write 함수 써야겠네? 네. 그렇죠. 그러면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를 처리하면 되고, VLOOKUP 함수하고 그 다음에 write 함수를 사용하래. 그러면 VLOOKUP 함수는 어떻게 썼었어요? 요 글자가 이쪽에서 얘가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맞네요. 그렇죠? 그때 단가를 가져올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 거를 가져오겠네. 그렇죠? 그리고 얘가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오름차순으로 돼 있어야 돼, 얘가. 비슷하게 일치를 쓰고 싶을 때는 반드시 얘가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못 써요. 근데 KNTGY, D가 앞으로 가야 되잖아. 알파벳이 안 맞죠? 그렇죠? 얘는 정확히 일치를 써야 돼. 자, 그러면 는 판매량, 이거 옆에 있는 거 곱하기 VLOOKUP write 요 글자에서 한 글자, 얘가 이쪽 표에서 F4번 키 하나 둘 세 번째 거 콤마 false 정확히 일치. 그럼 답이 나온 거야. 복잡하죠. 그렇죠? 답을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띄어쓰기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펄스의 의미가 뭐예요? 펄스의 의미는 바로 뭐다?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그러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true를 사용하거나 생략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단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코드표가 ABC 순서대로 지금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슷하게 일치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요게 답인데, 예. 요거, 예. 얘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뭐냐면,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를 계산하기 위한 기능인데, 이때, false는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를 사용하는 거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true를 사용하거나 생략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오름차순 나열되어 있어야만 한다. 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이 4번 문제도 보면 vlookup, hlookup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vlookup만 달랑 나기는 뭐하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right 함수를 써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자른다. 왼쪽에 있는 걸 자른다. middle 함수를 써서 중간에 있는 글자를 잘라서 그 글자랑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비슷하게 일치인지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하시지만 그 의미.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vlookup 함수를 써가지고 hlookup 함수를 써가지고 오름차순 나열을 되지 않았는데 얘를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로 생략을 하거나 하는 경우 이거를 보기에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어차피 이제 뒤에 가면 관련도 문제를 풀 거예요. 필기시험 그때 하나하나 다 설명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문제 5번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사마페인트의 판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을 뭐라고, 정수까지만 계산하라는데, 정수가 뭐예요? 소점 안 나오게 하는 거죠? 반올림 하라는 얘기야? 5.6 그러면 5.6이 6이 되는 거 아니죠? 5.6에 .6은 빼라는 얘기죠? int 함수 sum if 하고 count if 하고 그 다음에 int 함수 와 잠깐만 보세요 지금 summerpaint가 여기 있는데 summerpaint는 얘네들 평균 판매 금액의 평균이니까 사마페인트가 여기 하나 걸려 있고 여기 하나 걸려 있고 이쪽에 하나 걸려 있죠. 그럼 여러분 조건부 평균이잖아요. 조건부 평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조건부 평균은 무슨 함수를 쓴다? average if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어떻게 썼어? sumif 나누기 countif를 쓰라는 얘기지. sumif 나누기 countif를 이용해서 처리하라는 얘기야. 평균이란 말이 뭐예요? 합계를 개수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합계를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합계를 조건에 맞는 개수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평균 계산을 이렇게 합계 개수로 나누는 경우도 나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는 int는 뭐다? 어떤 값의 정수 부분만 처리한다라는데 사실 정수 부분만 처리하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6.7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이 아니라 마이너스 7로 가잖아. INT는 양수일 때는 소점 열을 버리는 거지만 음수일 때는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수와 함수라고 하는데 정수까지만 계산한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쓰면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가능한 거지만 음수일 때는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쓰는 거죠. 는 INT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얘가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합계는 뭐야? sum if, 개수는 count if. 자, 그러면 는 sum if는 어떻게 씁니까?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는 count if는 어떻게 쓰죠? 범위 조건.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쓸 때 요 sum if가 여기 들어가겠고 count if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말한 범위는 어디예요? sum of 페인트인지 고려 페인트인지 그 동네가 범위가 되겠지. A24부터 A30까지가 되는 거지. 그럼 조건은 뭐예요? 섬화페인트죠. 그럼 합계를 구할 범위는 어딘데? D의 30번째까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말하는 범위 조건은 똑같죠? 이게 범위고 얘가 조건이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 나열해주면 되는 거지. 예. 그럼 얘가 답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그대로. 자, 사모 페인트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세 군데인데, 169,583. 맞네. 맞아요. 밑에 평균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요게 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어떤 거를 풀어볼 거냐면 실전 모의고사 B형을 또 풀어볼 겁니다. B형도 풀어보고 하면 또 함수들도 종류별로 좀 연습을 해보면 되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